바다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 항상 이렇게 운동장 주변에서 침볼 모으고 온다 싶으면 항상 제예요. 저기 밖에 있는 공 큰 공 가지고 네. 그러는 게 혹시 아세요? 저희 얘긴데 근데 아직도 갖고 놀고 있어요? 와 진짜 미치겠다. 레이나! 이리 와 얼른. 리바야! 물도 안 먹어. 네. 공 내려주기 전까지 이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요. 좋아하는 것도 없이 방에 항상 처박혀 있고 병원에나 다니고 약이나 먹고 그랬는데 상상할 수도 없죠 저런 모습을. 없어 이제. 레이나야, 공 없어. 나 지금 오픈 준비하고 바쁜데 왜 쫓아붙어?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많더라는 거예요. 근데 레나 같은 경우에는 집착이에요. 지금 당장 레나를 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확 없애버리게 되면은 레나는 그걸로 인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어떠한 절제를 해줌으로써 더 솔루션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
여태까지 레나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쪽으로 이 목적으로만 공을 생각을 했어요. 얘는 간식을 먹기 위한 동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안 나오면 굳이 안 갖고 놀아. 간식 있고 뭐고 내 팽개치고 가서 삑삑이를 집어 와야 되는데 희한하네요 진짜. 레나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이해력이 빠르다라는 거는 얘가 그만큼 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. 우리 리나 진짜 잘한다. 엄청 잘 배우네. 이렇게 공놀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언니가 맨날 공 빼앗아서 미안해. 우리 이제 맨날 연습해서 어질리티 대회 나갈까?